헌터산발 진관 근린공원입니다. 진관사쪽 이말산이라고도 하는데 은평 둘레길에 있는 이말산입니다. 왼쪽은 서울은국에 오른쪽은 진관사 입구입니다. 진관사 맞은편에 있는 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촌 사거리. 일단 진관공원 구간에서 진관사 입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말산을 한 바퀴 도는 게 하려고 했는데 은평 둘레길 3코스인 이말산 구간을 일단 끝에서 끝까지 쪼개서라도 가보려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돌려면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는 이말산은 이런 뭐죠? 장례 문화가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지도 많고 이런 비석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나 고등학교, 하나 아트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 위치가 3코스의 진관사 입구 교사로 쪽에 있습니다. 이말산은 여기. 한옥마을을 뒤로 하고 하나고등학교 저희는 다시 이말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묘 문화가 많았던 이말산입니다. 진관공원입니다. 현재 위치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하나고등학교도 잠시 들렀고 이말산 생태놀이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이말산 정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산 정상은 이쪽 부분입니다. 우물골 두산 2부 단지 뒤쪽에 있는 산이죠. 이말산입니다. 이말산은 매장 문화재의 보고라고 하고 이말이라는 말은 말리 또는 제스민이라 불리는 식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말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스민 정이라고 되어 있었군요.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이 성묘를 다녔던 곳이 바로 진관공원이라고 합니다. 이말산 정상입니다. 133미터고요. 아까 자스민이라고 얘기 들었죠? 이말이라는 게 자스민 정상인데 뭐 정상 느낌 별로 없습니다. 워낙 낮은 산이 있고 여기 이말산이 뭐 무덤이 많고 비석이 많은데 곳곳에 이렇게 군사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군인용 전쟁용 참호 같은 거죠. 꽤 많이 있습니다. 역시 전쟁의 흔적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구파발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말산을 거치겠습니다. 구파발 쪽. 구파발 쪽이 이제 은평 둘레길 이말산 코스의 시작 지점입니다.